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는 나뭇잎배였다. KBS 라디오가 1955년부터 이 노래를 보급했는데 전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려는 기획 의도가 있었다 하니 바로 나를 위해 만들어준 노래였다.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.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지만 노래를 부르고 나면 더욱 슬펐다. 나에게는 나뭇잎 배도 없었고 배를 띄울 만한 연못도 냇물도 없었다. 그 무렵 나의 주요 일과는 이동하는 미군 부대의 지프 행렬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얻어먹는 것이었다.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면 어린아이가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. 하지만 나는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초콜릿을 얻어먹으러 거리로 나간다. 이것은 내 유년 시절의 자랑거리다. 그 밖에도 꽃밭에서 반달, 잠자리, 겨울나무, 파란 마음, 하얀 마음 같은 아름다운 동요들이 있었는데 이런 노래들에는 슬픔의 정조가 짙게 배어 있었다. 배가 고프고 과자가 먹고 싶어서 껄떡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른들이 느끼는 슬픔을 아이들은 알 수 없었다. 아이들은 제 배고픔만을 알았다. 어른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을 소재로 동요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려 하니까 그 슬픔이 동요에 스며든 것이다. 이런 노래들은 리듬감이 떨어진다.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 할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. 고무줄 놀이는 노래와 운동을 함께하는 단체 놀이다. 이 놀이는 고무줄 한 가닥으로 10명이 동시에 놀 수 있고 고무줄이 늘어나기 때문에 놀이가 위험하지 않다. 이 놀이는 그 시대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 여자 어린이들이 이루어낸 훌륭한 문화업적이고 생명력의 분출이다. 정부나 교사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아이들 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것이다. 그 가난한 학교 운동장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아이들이 펄펄 뛰면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신나고 눈물 난다.